2018년 5월 11일 아르헨 로그. 메이크업을 하고 찍는 건 처음인 것 같다. 지금 컴백쇼를 촬영하는 와중이라. 어우 정신 없어. 이렇게 메이크업 한 김에 하자 이렇게 해서 로그를 찍게 됐다. 이제 앨범 준비는 뭐 다 끝났고, 뭐가 남았지? 컴백쇼 하고 나머지 무대랑 이런 것만 잘하면 되는 상황인데, 사실 뭐 앨범 작업에 되게 힘들었고 굉장히 쉽지 않았다. 우선 뭐 퇴원하고 바로 한 나흘 후 정도부터 작업을 시작을 했고, 대부분의 굉장히 운 좋게도 대부분의 작사를 이제 맡게 됐는데, 뭐 이렇게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어쨌든 뭐 그래도 앨범에 또 뭔가 도움이 좀 된 것 같아서 뿌듯하고, 멜로디 쪽으로 좀 더 참여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, 뭐 가사로 많이 참여를 했으니 만족한다. 슬픔에 대한 얘기들인데, 뭐 여러 가지 슬펐던 경험들과 지금의 뭐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니까 좀 수월했다고 생각을 한다. 그래서 오히려 확실히 슬픔이, 분명히 슬픔이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음악이나 일들의 영감이 되고 또 새로운 모티베이션이 되는 것 같아서 반가웠다. 굉장히 반가웠고,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지만서도 그 멤버들이 어쨌든 팀을 위해서, 선수분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또 도와주고 같이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, 아우 가만히 있지를 못하네. 그렇기 때문에 되게 여기까지 그래도 무사히 잘 올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. 진짜 처음 앨범 준비할 때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,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되나 이 앨범들을 라고 생각했는데,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완성이 돼 있었고, 그냥 앨범을 작업하면서 멤버들한테 더 고마웠다. 고맙고 뭐 믿기도 하고 서로 고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이면서 결국엔 어쨌든 나 혼자뿐만 아니라 모두의 노력이 그래도 이렇게 다시 한번 멋진 앨범을 만들고 활동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았나 싶다. 안무는 여전히 어렵고, 사실은 내가 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수월해지고 발전했다고 생각한다. 물론 그런 게 충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싶다. 아 고생 많았다 진짜. 내 얼굴 보면서 얘기하니까 수고했고, 그냥 강해지다? 하기보다는 좀 괜찮고 잘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다. 소중한 것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, 특히 나는 이번 앨범에서 4번부터 7번 명왕성, 낙원, 어프메이즈 그리고 매직샵까지 라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확실히 내 취향은 그런 쪽이 아닌가 싶다. 들을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.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내 어떤 운과 스스로를 믿고 대화하고 발전해 나가면 분명히 해답이 있을 거라 의심치 않는다. 여전히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많다. 멤버들, 가족들, 아미들, 뭐
피규어, 카페, 커피, 공원들, 강, 바다, 산, 절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 인생의 내용을 계속 채워갔으면 좋겠다. 그것만이 내가 바라는 일이다. 그냥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주고 싶다. 그 어느 때보다 잘하고 있고 잘할 거다. 의심하지 말자 하고 얘기해주고 싶다. 김남중 화이팅! 앞으로 녹화들이 남았는데 잘 끝내고 성공적인 컴백. 또 빌보드에 가면 또 내가 할 말들이, 내가 해야 할 역할이 꽤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미리 공부하고 계속 준비하고, 통역사 미팅 통역해주시는 전영이랑도 계속 미팅하면서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다. 여전히 내가 말을 할 때는 팀을 대변해야 된다는 걸 잊지 않고 나아갈 것이다.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은 모든 걸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.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법이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. 첫 번째, 혁명가가 되는 거. 두 번째,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. 난 둘 다 하고 싶다. 둘 다 해낼 것이다. 사람들은 너를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모든 걸 다 가져가지 말고 내려놓으라고 괜찮다고 하지만, 뭐 그리고 그들이 그것밖에 그들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을 것 같고, 그게 우아한 애정과 사랑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지금은 내려놓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잡고 붙잡고 여실히 노력하는 것, 그렇게 살고 싶다. 그동안 케어하지 못했던 내 음악들도 좀 만들고 하고 싶다. 그냥 이렇게 흔들리고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난 너무 잘 스스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. 더 이상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겠다. 김남준 사랑한다.